다니엘에게 들은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자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할 것입니다. 구원의 뿔 혈통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가 어두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의로 거룩함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